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바이엘 1권의 15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역시 왼손만 나옵니다. 낮은 음자리표에만 음표가 있죠. 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 레, 미를 3번으로 칩니다. 미, 두 박자죠? 그 다음도 3번으로 미, 4번으로 레, 두 번째 마디 3번으로 미, 둘, 또 미, 4번으로 레. 미, 둘, 미, 레, 미, 둘, 미, 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3번으로 미, 두 박자, 또 3번으로 미, 2번으로 파, 1번으로 솔, 둘, 셋, 넷. 미, 둘, 미, 파, 솔, 둘, 셋, 넷. 네 마디 연결합니다. 미, 둘, 미, 레, 미, 둘, 미, 레, 미, 둘, 미, 파, 솔, 둘, 셋, 넷. 자, 다섯 번째 마디. 제 이름 읽는 연습해 봅니다. 다섯 번째 마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위에 음표가 있으면 파라고 했습니다. 옆에 음도 네 번째 줄에 있죠? 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파 밑에 있는 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 미 밑에 레가 되겠고요. 옆에 같은 줄에 있죠? 레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은 레 밑에 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2번으로 파, 둘, 또 파가 되겠고요. 또 3번으로 미, 4번으로 레, 둘, 또 레가 되겠고요. 5번으로 도. 파, 둘, 파, 미, 레, 둘, 레, 도. 일곱 번째 마디, 첫 번째 레입니다. 두 번째 음은 레 위에 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레, 미 밑에죠? 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는 레 밑에 도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레 칩니다. 레, 둘, 레 위에 3번으로 미, 미 밑에 레, 마지막 5번으로 도, 둘, 셋, 넷. 레, 둘, 미, 레, 도, 둘, 셋, 넷. 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파, 둘, 파, 미, 레, 둘, 레, 둘, 레, 둘, 미, 레, 도, 둘, 셋, 넷.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개 이름을 노래로 불러가면서 연습해 보세요. 미, 둘, 미, 레, 미, 둘, 미, 레, 미, 둘, 미, 파, 솔, 둘, 셋, 넷, 파, 둘, 파, 미, 레, 둘, 레, 둘, 레, 둘, 미, 레, 도, 둘, 셋, 넷. 이번에는 마지막,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고 피아노만 연주해 봅니다.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 오늘 공부도 끝이 났는데요. 처음부터 15번까지를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